불기 253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자들은 부처님의 자비가 이 땅 위에 두루 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1621년 전 고구려 소수림왕 때인 372년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파된 이래 불교는 우리 생활에 깊은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한편 문화체육부에서는 우리 불교사의 찬연이 빛나는 신라시대의 고승 원효를 6월에 문화인물로 선정, 그 업적을 기리게 됩니다. 617년 지금의 경북 경산에서 태어난 원효는 44세 때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한 무덤에서 해골의 괴인 물을 먹고 이튿날 이 사실을 알고 구역질을 한 후 크게 깨닫고 대중교화와 저술에 힘썼습니다. 승려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사상가로 평가받고 있는 원효는 이곳 분황사에 머물면서 불교의 대중화와 불교 사상을 새롭게 종합하고 체계화시켜 한국 불교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천부적인 재능과 불같은 열정으로 독창적인 사상을 펼쳐보인 원효는 뛰어난 문장력으로 100여 부 240여 권의 방대한 저서를 남긴 대학자이기도 합니다. 중국과 일본에도 많은 영향을 준 원효의 사상은 시대와 민족과 종교를 뛰어넘어 위대한 사상가로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